초등학교 때 선생님 의자에 케첩 테러라는 장난을 친 적이 있다. 선생님은 너무 화가 나셔서 누가 이랬는지 나오라고 하셨고 나를 포함한 남자 둘, 여자 둘이 앞으로 나갔다. 선생님은 남자아이들을 불러 엎드려 뻗쳐를 시켰고 몽둥이를 흠씬 맞아야만 했다. 정작 그 일을 주도한 여자아이들은 울면서 우리 옆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었을 뿐이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대부분 여자와 남자가 체벌을 받을 때 남자보다 여자의 체벌은 매우 가벼운 편이었지만 그게 여자 때문이라는 생각을 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아예 억울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중학교 쉬는 시간 매점에 가려고 만 원짜리를 꺼냈다. 친하지도 않은 여자애가 내 옆으로 오더니 배고프다면서 자기도 사달라고 했다. 싫다고 거절했더니 심술이 났는지 돈을 빼앗아서 자신의 가슴속에 넣어버렸다. 처음엔 웃으면서 달라고 하다가 들은 척도 안 해서 짜증을 내자 고작 만 원 가지고 째째하고 거지 같다면서 덩달아 화를 내기 시작했다. 가져가고 싶으면 너가 꺼내서 가져가라고 역정을 내기 시작했다. 쉬는 시간은 짧고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알았다고 내가 가져가겠다고 하며 손을 단추 블라우스 쪽으로 넣었다. 갑자기 그 여자애는 펑펑 울면서 선생님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나는 순식간에 여자애의 가슴을 억지로 만지려고 한 아이가 되어 있었다. 상황 설명을 했지만 그 이전 상황은 의미가 없어지고 단지 내가 여학생의 가슴을 만지려고 했다는 사실만 남아 있었다. 일이 너무 커져 어머니와 아버지까지 학교로 불려나와야만 했다. 그때도 여자 탓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단지 그 여자의 탓이라고 생각했을 뿐이다. 물론 나중에는 내가 조금 더 참았어야 됐나 하는 후회만 남았을 뿐이다. 고등학생이 되어 수학여행을 갔다. 숙소에 들어가서 방이 너무 좋길래 놀랐던 기억이 난다. 고등학생 수학여행에 그렇듯 누군가는 술을 가지고 오고 여자애들 방에 몰래 가서 놀기로 했다며 여자애들 숙소로 놀러갔다. 방에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많은데 여자애들의 방이 오히려 남자들의 방보다 넓었다. 키 불만 같은 건 없었다. 여자니까 오히려 여자들은 남자처럼 저렇게 낑겨서 자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했다. 20대 초반 대학생이 되고 본격적인 연애를 시작했다. 두 살 많은 선배가 내가 좋다고 했다. 나 역시도 그녀가 좋았다. 특히나 섹스가 좋았다. 그녀는 나보다 훨씬 경험이 많았고 나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좋았다. 사귀는 시간이 지속되면서 관계가 조금 변화된 부분이 있었다. 그녀의 기분이 좋지 않으면 나의 섹스 요구에 그녀는 나랑 자려고 사귀어? 왜 자꾸 요구해? 이런 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내가 정말 쓰레기인가? 내가 하고 싶어도 누나가 몸이 별로거나 기분이 좋지 않다면 참아야 했다. 당연히 남자니까, 연인이니까, 상대방을 배려해야 하니까. 그런 것들이 불만은 없었다. 나도 피곤해서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었으니까. 선물을 사주거나 무언가 내가 그녀에게 기분을 좋게 해주는 행동을 했을 때는 예외였다. 선물처럼 섹스를 내려주곤 했다. 왕이 신하에게 하사품을 하사하듯이. 그녀가 하고 싶을 때 내가 거절하는 건 용납하지 못했다. 본인이 원할 때는 내 상황이 어떻든 해야 됐고 본인이 원하지 않을 때는 하지 못했다. 불합리함에 지쳐가고 있을 때쯤에 그녀는 나에게 섹스를 요구했고 싫어. 누나 하고 싶을 때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을 때는 누나가 하기 싫으면 쓰레기 취급하잖아. 난 그런 것들에 지쳐서 솔직히 요즘 좀 하기가 싫어. 몇 번의 다툼이 이어진 후 헤어지자. 나도 좀 쌓인 게 많은 것 같아. 라고 말했다. 다음날 나는 학교에서 섹스 때문에 여자를 사귀었다가 섹스를 안 해서 헤어지자고 말한 놈이라는 소문이 나 있었다. 어떻게 말하고 다녔을지는 대략 짐작이 갔다. 나 어차피 헤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기 싫었다. 곧 군대를 갔다. 솔직히 아무 생각이 없었다. 어릴 때부터 때가 되면 가야 되는 곳이라고 인식해서 그런지 그냥 갔다. 군대는 정말 족같았다. 사실 2년 동안 감옥에 가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감옥이 나을 수도 있다. 감옥에서 몸이라도 아프면 쉴 수 있는데 군대에서 몸이라도 아프면 아프다고 욕을 먹어야 되는 곳이었으니까. 하루 24시간 중에서 몸과 마음이 둘 다 쉬는 순간이 없었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심지어 잠자는 와중에도 2시간씩은 일어나서 근무를 서야 하니까 그때는 그게 정말 족같은지도 몰랐다. 가끔 TV에서 여성 운동가들이 나와서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든다는 둥, 군 가산점이 특혜라는 둥 개소리를 씨부려대도 가고 싶은 군대가 어디 있어요? 안 갈 수 있고 그런 얘기를 하지 있습니다. 마시라는 겁니다. 여성 단체에서 이 사실 가고 싶은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아, 지금 현 군대에 가면 아무리 거죠. 먹어도 배고프고 아무리 자도 졸리고 아무리 입어도 추운데 군대입니다. 잠깐 화가 났지만 사실 별 생각이 없었다. 미친년들 오늘도 열일하네. 그냥 이 정도의 생각이었다. 가끔 인터넷에서 여자도 군대 가야지 이런 글이 보여도 오히려 그게 더 안심했다. 왜 굳이 여자들까지 그런 족같은 경험을 하게 해? 그런 생각이었다. 내가 군대 가는 게 여자 탓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 물론 군 3년은 진짜 족같더라. 20대 중반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다. 집안 형편이 갑자기 바닥이 되었다. 악마에게라도 내 수명을 줘서 돈으로 바꾸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빈 시간에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됐다. 정말 무리해서 몸이 아팠지만 병원비조차 아꼈던 시절이었다. 대리운전을 했다. 화려하게 옷을 입은 여성이 벤츠키를 나에게 주며 자신의 집을 말해줬다. 강남에서 인천. 위치가 꽤 멀었기에 오랜 시간 얘기를 나눴다. 지친 일상에서 오랜만에 타인과 대화를 했던 거라서 그런지 조금 즐거운 마음이었던 것 같기도 하다. 오빠 스타일 괜찮다. 나랑 나이도 비슷해 보이고. 몇 살이에요? 25살이요. 아, 내가 한 살 더 어리네? 그녀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여자였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거의 반말처럼 얘기하고 있었고 넋두리를 하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 갑자기 아버지 회사가 넘어가서 당장 돈이 좀 많이 필요해서 뭘 해야 되나 하다가 일단 이거라도 하는 거죠 뭐. 휴학하고요. 나도 당장 등록금 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서 일 시작하게 된 거야. 하루에 한 50만 원 정도 버는 것 같아. 팀 많이 받는 날은 더 벌고. 가슴이 탁 막히는 기분이었다.
나는 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자기 방어라도 해야 했다. 내가 여자였어도 저렇게 벌지 못할 이유를 만들어야 됐다. 열심히 살고 있는 나에게 그렇게라도 변명거리가 필요했다. 내가 여자였어도 그렇게 벌기 힘들 거야. 난 그냥 평범하게 생겼잖아. 오빠, 유흥업소는 보통 이하도 그냥 여자기만 하면 돈을 벌어가는 곳이야. 나도 지금 휴학하고 일하고 있는 거야. 등록금 내 스스로 내려고. 여기서 못생긴 여자도 5일만 일하면 등록금이 해결이 돼. 그녀가 말해준 아파트에 도착할 때쯤 그녀는 집에 아빠가 안 주무셔서 욕을 먹을 것 같다며 다음에 일이 없으면 밥이나 같이 먹자고 제안했지만 차키를 건네주고는 돌아왔다. 평소 같으면 당연히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테지만 가슴 한켠이 턱 막혀오는 것을 느꼈다. 그날은 한참 후 걸었던 것 같다. 여자들이 밉다거나 그런 것들이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내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지금처럼 살고 있진 않을 텐데, 조금 더 편한 길이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날로 대리운전은 그만두었다. 왠지 모르게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다. 20대 후반, 노력 끝에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이 생각보다 잘 되어서 늘 행복했던 순간이었다. 작은 회사였기 때문에 직원들과는 그냥 웃으면서 일하던 사이 호칭도 형님이나 오빠 소리를 더 많이 들었던 것 같다. 나를 오빠라고 부르는 여직원과 가끔 술을 한 잔씩 마시거나 때로는 고민 상담을 해주기도 했다. 어느 날 술을 한 잔 마시고 이상한 분위기에서 키스를 하게 되었다. 같이 있자고 하길래 그날은 같이 있었다. 굳이 안 그럴 이유가 없었으니까. 다음날 새벽부터 같이 살고 싶다거나 와줄 수 있냐는 연락이 반복되었다. 사귀는 건 아니었다.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없다고도 말을 했고 이렇게까지 날 좋아하나 싶어서 기특하기도 했지만 가끔은 좀 무서울 정도였다. 인터넷에서 뭘 봤는지 넌 씨발 존나 내 거야 이런 카톡도 가끔씩 왔다. 동거를 제안했다. 나는 사귀지도 않는데 너무 이른 것 같다고 했다. 그러자 뜬금없이 성폭력으로 신고하겠다고 연락이 왔다. 지금까지 같이 살자거니 새벽에 보냈던 카톡을 캡처해서 보내줬더니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지금까지도 그게 진심이라거나 악의적이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다만 요즘 안희정 사건을 보고 있자면 좀 무섭다. 이제는 완벽하게 믿지 못할 누군가와 자게 될 일이 생기면 녹음을 하는 버릇이 그때부터 들었다. 그렇게 배우고 컸다. 남자는 참아야 한다고. 여자를 배려해야 한다고. 보호해줘야 된다고. 여자랑 다툼이 났을 때 지지 않으면 남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그런 말들 때문일까? 여전히 나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화가 나지 않는다. 여자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 가끔 동종업계 회사의 사장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정부 혜택을 받거나 여성 전용 주차장이 지하 1층에 있어서 굳이 지하 2층으로 내려가야 한다거나 그냥 부러울 뿐. 아직까지 그게 여자 탓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 살면서 몇 번씩 미친년들을 만나오면서 그게 여자라는 이유로 매도한 적은 없다. 나는 그것보다 훨씬 좋은 여자들을 많이 만나왔고 또 많이 봐왔으니까. 2019년 지금 사람이 많은 곳에선 여자에게 최대한 몸이 닿지 않으려고 피해가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몸이 닿아야 하는 순간에는 손을 들고 있어야 된다. 나는 잠재적 가해자니까. 사람이 없는 길거리를 걸을 때 앞에 여자가 있다면 돌아가야 된다. 먼저 앞질러서도 안 된다. 무서워할 테니까. 야하게 옷을 입은 여자를 나도 모르게 봐서도 안 된다. 시선도 간간이니까. 남자는 당장 길거리에 나앉아도 국가에서 나를 보호해줄 생각이 없다는 걸 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일해서 돈을 벌어놔야 된다. 그저 한국이라는 나라에 남자로 잘못 태어났다는 이유로 나는 한남충이 되었다.